살이김으로 10장 준비했어요.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들기름으로 구울 거고요. 고운 맛소금 준비했어요. 들기름 한 스푼은 바르기 좋게 이렇게 그릇에 담았고요. 맛소금 한 작은 술도 뿌리기 좋게 이렇게 담아놨어요. 김을 바르기 위해서 넓은 쟁반 준비했어요. 들기름 바르고 소금을 뿌리다 보면은 옆으로 막 다 튀겨서 작은 것보다 큰 쟁반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김에 먼지가 있으니까는 김은 이렇게 좀 흔들어서 안에는 먼지를 다 털어주세요. 김을 바르는 솔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기름도 너무 많이 달라붙고 세척하기가 좀 불편해서 저는 김 바르는 솔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수저로 사용하고 있어요. 뒷면이 납작하고 평평한 수저로 기름을 많이 바르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바른 상태에서 소금을 한 꼬집 잡고요. 적당하게 좀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면 짤 수 있으니까 보고 좀 덜 뿌렸다 싶을 정도로만 뿌려주세요. 옆에다 나란히 놓으세요. 김 바를 때는 여기 김에 보면은 거칠거칠한 면이 있고 뒷면에 조금 매끄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기름은 거칠거칠한 면에다가 발라줘야 됩니다. 수저로 하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장갑이에요. 일회용 장갑을 끼고 들기름을 살짝 묻혀서 편편하게 발라주세요. 소금도 골고루 살짝만 뿌려주세요. 장갑에 기름이 남아있어서요, 여기 옆으로 살살 밀어가면서 기름을 좀 골고루 발라주세요. 김 11장 기름에 다 발랐어요. 팬을 먼저 달구어 주세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달구어지면은 김을 기름 바른 쪽을 먼저 바닥에 놓게 놔주세요. 팬이 달구어지면은 불을 어느 정도 좀 줄여주세요. 적당한 불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적당하게 좀 줄이세요. 김 면이 그 팬 바닥에 닿아야지 조금 바삭하게 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살짝씩 눌러주세요. 불이 가운데가 세서 가운데가 먼저 구워졌어요. 양쪽 면을 가운데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구워주세요. 앞뒤로 김을 이렇게 구우면 바삭하게 조미김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맑게 좀 파릇하게 구워졌어요. 이렇게 앞뒤로 파릇하게 이렇게 구워줘야 됩니다. 네, 한꺼번에 두 장씩 구울 거예요. 낮장으로 구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번에 두 장씩 구울게요. 김 11장이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구워진 김은 이제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김을 양쪽으로 잡고 칼로 누르면 바삭바삭하게 소리가 나요. 저는 3등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꺼내 드시기가 좋은 크기로 잘랐어요. 꺼내 드시긴 통에 이렇게 나란히 차곡차곡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구워서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서 드셔보세요. 들기름으로 구워서 고소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